本来の穀物に戻しましょう。현미밥은 식감이 거칠지만 백미보다 영양소가 많고 당지수도 낮다. 씹는 시간도 오래 걸려 천천히 식사를 할수 있다. 네, 今回 玄米ご飯 なので 多分 普段 よりも 割と 多く 간다 と 思います。 これが 白米 だったら もっと 早い と 思います。 무엇보다 밥을 배불리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やっぱりご飯食べることがすごい好きなので、なんかやっぱり何かがなくなるよりはちゃんと食べて、それでもなんかこう効果があるっていうのはすごい興味があります。 食べるのを続けながら痩せられるのであればすごく嬉しいことですし、素敵なことだと思います。 쌀 다이어트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피부 관리사로 일하는 49세의 신어부 씨.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쌀 다이어트를 해오고 있다. 体重 자체, 그러니까 体脂肪が 減ってます. 体重 자체가 そんなに 変わらないんですけど, 体脂肪が 減ってるとか, 普通だったら加齢とともに増えてってもおかしくないんですけど, そういう意味では効果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 그녀가 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하기 쉽기 때문이었다. 힘들이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장점이다. 米って私たち本当にやっぱり毎日食するものなので、それが美容とか健康とかパワーにつながるっていうのは一番簡単で手軽で誰でもできる、今日からでもできるっていうのがあると思います。 다이어트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경영 씨. 드시는 게 티아민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실 수 있나 싶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다이어트 성공 비법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몇 년 전 이 길을 선택했다.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비만으로 줄곧 뚱뚱한 몸매를 갖고 있던 그녀.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별명이 88 올림픽 공식 대지였는데 몸무게가 한 88kg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항상 음악교에서든지 꼭 1등이 있잖아요. 그 덩치로 1등을. 대학 시절 고도 비만에 이르자 외모보다는 건강이 더 큰 문제였다.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사람들한테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잘 모르니까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들 성공한 사람은 없고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실패한 거를 이렇게 제하고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한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것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한식 다이어트를 시작. 무려 34kg 감량에 성공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요 없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의 한식 다이어트 식단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밥은 현미밥으로 먹되 작은 공기에 가득 채워 양껏 먹을 것. 밥은 의외로 조금 더 드시는 게 좋거든요. 대부분이 밥을 적게 먹으니까 또 배가 금방 고파요. 끝나고 나면은 곰국빵 2개 드시고 막 이러시니까 차라리 밥을 그냥 이렇게 좀 잘 드시는 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이 함유된 반찬과 생선과 같은 단백질 반찬은 반드시 준비할 것. 싱겁게 무친 제철나무는 많은 양을, 염도가 높은 반찬은 소량을 섭취할 것. 그녀의 식단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식판이다. 양 조절은 물론 다양한 반찬 섭취를 위한 그녀만의 비결이다. 식판으로 먹는 이유가 채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싫어도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로 구성을 해야 돼요. 과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급히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경영 씨는 혼자서 식사를 할 때는 타이머를 사용해 최소 10분 이상 밥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그런 황제 다이어트나 덴마크 다이어트 실패한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서양인이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 탄수화물을 안 먹는 다이어트를. 근데 우리 문화가, 식문화가 결국은 밥이라든지 이런 탄수화물 중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방법이
평생을 지속할 수 있나라는 포인트로 보시면은 그거를 유지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최고의 보양식은 어머니가 만든. 최근 몸짱으로 거듭나며 화제가 되고 있는 개그맨 오지헌 씨. 우리랑 AC 캐럴스. 과거 자신의 뚱뚱한 몸매를 개그 소재로 삼아 우리에게 큰 웃음을 줬던 그가 놀라운 변신에 성공했다. 다이어트로 40kg을 감량했다는 오지헌 씨. 더 이상 예전의 몸매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매주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깜짝 놀랐었어요. 지연이 난 사실 솔직히 못할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면 하도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맨날 보면은 그냥 이렇게 퍼져 있었으니까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선곡을 해주셔서 최상 씨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만나는 이들마다 확 달라진 그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반가. 반갑습니다. 네, 오지현 씨. 네. 지금은 카메라가 한 대 들어왔어요. 네, 건강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건강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찾은 곳은 근처의 한 헬스클럽. 일주일에 3, 4일은 이곳에서 꾸준히 운동을 한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외양지방도 너무 심하고 병원에 갔는데 40, 지금 나이가 33살이에요? 근데 40살이 되면 당뇨 확률이 한 90%로 높아지고 암 발생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복근만 받으며 체중 111.5kg. 하지만 체중 감량이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다. 오지헌 제자 오지헌 씨의 최종 점검 결과는? 과거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두 달 만에 18kg 감량에 성공했지만 1년 만에 요요를 경험했다. 그게 그때 왜 그랬냐면 근육 운동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거의 유산소만 했거든요. 빠지긴 정말 잘 빠져요. 근데 근육량도 빠지니까 기초대사량도 적어지게 된 거예요. 살은 빠졌지만 기초대사량 적어지니까 조금만 먹어도 다시 한번 몸이 돌아오는 몸이 돼요. 기초대사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근육이다.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지방과 근육의 에너지 소비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근육은 지방의 약 7배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따라서 같은 몸무게라도 근육이 많으면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위해 시작한 근육운동. 덕분에 몸짱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근육 운동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식단. 워낙에 대식가였던 터라 식사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그에게 무리였다. 예전에는 이만큼을 먹는다면, 제가 원래 대식가예요. 이만큼을 먹는다면요. 지금도 이만큼을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탄수화물, 지방, 뭐 하여튼 안 좋은 뭐 트랜스 지방 다 이걸 이만큼 먹고 나머지 단백질은 요만큼, 좋은 건 요만큼 먹었으면 지금은 단백질 이만큼 먹고 나머지를 요만큼 그러니까 비율이 달라진 거죠. 실제 어떤 식사를 하고 있을지 그를 따라가 봤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마다 돈이 없지만 가끔 요런 거 먹고 싶다는 저희 회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회식하면 무슨 뭐 치킨이라든지 뭐 튀긴 거라든지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먹었는데 이제는 진짜 양질의 단백질, 소고기. 와, 좋죠.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 식품은 좋은 것을 가려 먹는 것. 이것이 많은 양을 먹으면서도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살찐 사람들 소원이 그거잖아요. 살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 거. 그게 그거 이거예요. 살 안 찌는 체질 만드는 거. 운동하고 양질의 단백질 많이 섭취해주고 그러면 제가 아까 봤던 기초대사량 2100이잖아요. 원래 한 1700 정도 됐거든요. 근데 기초대사량이 확 늘어갔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좋은 몸으로 바뀐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필수 요소로 꼽는 단백질.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백질은 지방으로 거의 안 바뀝니다. 아주 일부 바뀔까 말까 하고 잘 안 바뀌거든요. 대신에 단백질은 먹고 나면 배에서 포만감을 잘 유발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그 지방 중에 1등은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기초 대사량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죠.